안녕하세요. 영락교회 학부모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졸업 예배로 연합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아부에서부터 중고등부까지 모두 다 하나의 예배로 드릴 텐데 참여하실 방법은 유튜브에 YNC 유스 채널을 검색하셔서 라이브 스트리밍 11시에 시작합니다. 그때 함께 참여하셔서 졸업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다음 주는 11시 YNC 유스 채널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졸업 예배를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친구들, 우리 인사해볼까요? 손을 흔들면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요, 영락교회 친구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할 거예요.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 이 시간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조금 내려놓고 그리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쁜 입술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번에 데살로니가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로마의 지도자를 숭배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바울을 그들의 도시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크리스찬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친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행복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크리스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크리스찬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여러분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크리스찬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죽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크리스찬들을 데려오시고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친구들, 오늘 이야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상으로 봤듯이 바울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딜 가든지 교회에서 예수님 사랑을 가르치고 예수님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처럼 손을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오늘 사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펜을 가지고 편지 같은 걸 쓰고 있어요. 바로 바울 할아버지이겠죠? 편지를 쓰는데 보니까 구름 위에 어떤 사람이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네요. 와 바로 예수님일 거예요. 이 바울 할아버지는 항상 어디 가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도 편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상으로 봤듯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의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내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 잠자는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마지막에는 큰 소리로 아멘. 잘했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다시 오실 때에 잠자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죽은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죽은 사람들도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걸 믿는 거거든요.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할아버지가. 그러면 어떤 이야기였는지 내가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이 사도 바울 할아버지는 어딜 가든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우상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사람을 신처럼 예배하고 사람을 이렇게 신처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할아버지가 여러분 잠깐 모여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것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울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예배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 할아버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할아버지를
쫓아낸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 할아버지는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말한 그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당신들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썼겠죠? 그러면서 디모데라는 친구한테 그 편지를 전해주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이제 읽었겠죠?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날 거고,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바울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잃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세요. 예수님만이 오로지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며 삽시다. 이렇게 편지를 썼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마음속에 잘 자라서 사랑하고 섬겨주고 품어주는 그런 친구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내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따라 읽어보세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주셨어요. 우리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10계명 다 같이 암송해 볼게요. 내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 1은 하나님만 사랑해요. 2는 우상은 안 돼요. 3은 나쁜 말은 안 돼요. 4는 주의를 기억하고 지켜요. 5는 부모님을 공경해요. 6은 살인하지 않아요. 7은 간음하지 않아요. 8은 도둑질하지 않아요. 9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10은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 않아요.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꼭 잊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기도할게요. 내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손을 머리 위로, 그리고 합체, 그리고 내려서 고개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때에는 죽었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저 천국 그 좋은 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